로마서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엮어져서 이어왔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이라는 잣대가 인간에게 주어지자 그 거룩한 요구에 이르를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부터 계속 증거된 분인데 이 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6장까지의 대체적인 주제고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작용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고 율법은 지켜봐야 우리가 도달할 수준도 안 되고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사실상 로마서 16장 가운데 이 7장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고비점인데 어쩌면 가장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7장은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워낙 이 안에 깔린 신학적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이나 또는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도입한 툴이 남녀 간의 결혼 문제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여성 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과거에 꿈이 많던 처녀 시절에 정말 자기 꿈을 이룰 좋은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눈에 반해버린 매력 덩어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훈남에다가 남자답고 매너 있고 그만 그 남자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매들도 많지만 절대 남자의 매력만 보고 덜커덕 결혼하지 마세요. 왜? 매력이 반맥에 주지 않습니다. 매력은 잠깐이에요. 소위 콩깍지가 벗어지면 그때부터 아주 진상에 가까운 실체가 드러나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에 그리고 계속 폭력까지 가요. 폭력까지. 여러분 소위 그인지 여자들이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시집살이죠.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누이 시집살이. 그런데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는 일도 아닌 시집살이가 남편 시집살이입니다. 남편 희한한 거 만나면 그 남편 시집살이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답니다. 이제 그런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끔찍하죠. 게다가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데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늘 반정신 나간 상태에서 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벽에다가 박고 저벽에다가 박고 그 집에서 두드러 패고 술 먹고 난리치지 않으면 그 동네 하루 해가 안 져요. 그 정도로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덜커덕 어린 남매를 갖게 됐습니다. 자, 도망도 못 가요. 이게 무슨 산수라 그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아, 결혼 취소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쨌는지 하여간 이 남자가 저 강원도 철원 쪽에 높은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야 될지 은혜라고 그러기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여성에게는 그 끔찍했던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삶에서 종결이 되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남자는 미스터 제이. 예수님의 이니셜이 제이로 시작이 됩니다. 지저스. 이 여인의 두 번째 신랑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랑에 미쳐서 그 신랑의 사랑에 묶여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선교지 오지로 두 남매를 다 출가시켜놓고 떠납니다. 거기는 얼마나 험한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이에요. 저도 그곳에 몇 번 초대되어서 그분과 일주일씩 시간을 보냈어요. 여자 홀몸으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뤄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선교지의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끔찍이 사랑을 받아요. 참 이해 안 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떠나오는 전날 이제 일행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가 영화처럼 지나간 일주일의 풍경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여자 홀몸으로 10년 전 이곳에 홀로 툭 떨어져서 이 나라 말 한마디 못한 상태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장애인들하고 오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젊은이가 이 장애인들과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런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아주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억양으로 전라도 말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때 큰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사랑하니까 되는구나. 그렇지, 주님의 일이라는 건 소명과 사명만으로는 되어지질 않아요. 소명과 사명만으로 일을 하면 지쳐요. 그런데 사랑해서 일하면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랑해서 했구나. 여기 답이 있었어요. 그 신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곱지도 이쁘지도 않은 자기 인생 속에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자기 인생 속에 어느 날 이 신랑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때리지도 않으시고 술도 안 드시고 욕도 안 하시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늘 따뜻하게 자기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시는 그 신랑의 사랑에 매여서 그냥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로마서 7장의 그림을 봐요. 과거에 우리는 그 죄라는 신랑 밑에서 그 신랑이 시키는 대로 죄짓고
그게 영광인 것처럼, 그게 자랑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랑이 죽은 겁니다. 신랑이 죽으면 그 신랑의 영향력과 신랑의 주권 아래서 완전히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내게 새로운 신랑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신랑은 과거의 신랑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신랑이에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78먹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8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50년을 외롭게 혼자 사신 겁니다. 근데 전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추억이 별로 좋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하도 끔찍하니까 그냥 50년간을 혼자 사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았다가 사별이 되면 그 사람 못 잊어서 결혼 못할 것 같죠? 더 빨리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배우자와 겪었던 사랑의 흔적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혼을 빨리 한대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넌들머리가 나면 오히려 혼자 사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두 번 안 해봐서. 근데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자, 이렇게 50년을 외롭게 혼자 사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분이 체인스모커, 줄담배, 담배, 니코틴 중독자예요. 담배를 계속 피면서 50년을 지냈어요. 78 되도록.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면 뭐 아무리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담배 냄새가 나요. 그 자기도 건강에도 나쁘고 그래서 몇 번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 니코틴 중독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보다 더 셉니다, 사실은. 절대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78 되던에 한 살 연상의 운명 같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 로맨스가 굉장히 열렬합니다. 늙어서 한번 해보세요. 꼭 청년들 같아요. 막 설레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고 비가 오는데 꽃비가 오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근거리고 기다려지고 핸드폰 자꾸 열어보고 뭐 문자 온 거 없나 확인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라도 안 보면 막 화가 나고 보고 싶고 그런 운명 같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79 된 할아버지를.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분이 데이트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할멈, 물론 네덜란드 말로 했겠죠? 할멈, 내가 며칠 고민하다가 할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예, 하시죠. 안색이 안 좋으신데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할멈 다 좋은데 만나면 할멈 옆에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 난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냄새가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예? 안 끊었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래요? 끊죠 뭐 그까짓 거. 그리고 한 방에 끊었어. 한 방에. 50년을 못 끊던 담배를 할아버지, 사랑하는 이의 한마디에 한 방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에 제대로 눈이 띄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한 방에 끊어요. 안 되는 건 그 사랑의 강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여러분?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어. 그 정도 사랑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오랜 세월 겪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집에서 반대. 나이들은 찼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주례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신혼 집에 가보면 반지하에 홍색하게 숟가락 두 개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초가집 같은 데 살아요. 근데 그 딸내미는 부잣집 외동딸에 아주 곱게 자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행복해요. 야, 넌 뭐가 이렇게 좋으냐? 내 엄마 아빠 속 뒤집어지는 거 모르고. 아, 저는 이 형제만 있으면 행복해요. 속으로 미쳤다. 근데 이해가 돼요. 초가 삼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형제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에? 말하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50년 동안 끊지 못하던 체인스모커가 한 방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7장에서 사실은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절 한절씩 좀 뚝뚝 끊어서 더듬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제 과거에 죄 아래서 우리를 파멸과 사망의 냄새로 끌고 가던 그 남편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그 영향력과 그 관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노예는 언제 노예의 신분에서 온전히 자유해지느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묶어서 십자가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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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린 프리!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완전히 자유가 되었어요. 사실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신랑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미스터 J가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어느 날 그 신랑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내 운명과 미래를 확고하게 십자가에서 확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를 낳는 것이 마땅합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전 남편 자녀를 계속 낳아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한 묶음이 된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돼. 그런데도 이미 주관하는 신랑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남편에게 흘끼들끼 눈길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썸을 타고 그러면 그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불륜. 불륜. 그걸 불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기를 음행한 이스라엘아. 음행한 이스라엘아. 요즘 부부끼리 멀쩡히 법적으로 공식 부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면 애꿎은 자식들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의뢰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의 사설 기간도 많아져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비통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신랑이 바뀌었으면 그 신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신랑이 바뀌었는데도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수상한 정도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돼요. 알았어. 누구야?
이게 적절하게 아이들도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툭 꺼냅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6장까지 쭉 설명해 오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드러냈죠? 우리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죄인인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 안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찍는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제일 약한 단계가 엑스레이, 초음파, 그 다음에 좀 비싼 거 있죠, 왜? MRI를 찍어요. 이 MRI는 이 통 속에 쭉 침대에 뉘어서 들어갑니다. 저도 그 몇 번 해봤는데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기계가 몸의 모든 혈관 막힌 것까지 다 스캔을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받아보면 당신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혈관이 어디가 막혀서 큰일 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런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생긴 이유가 MRI가 생기게 한 거예요? 이 기계가 암을 생기게 했어요? 기계는 암이 있다는 걸 드러냈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마치 율법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러 왔노라. 그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갖는 역할과 기능은 뭘까요? 이제 14절에 건너뛰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뭐에 속하여?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이 나는이라는 말에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대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냐, 안 믿는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거냐, 분분해요. 그런데 이런 나는이라는 아의 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수사학적인 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사학적인 나, 즉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 첫사람 아담, 이걸 가리켜서 프로소포포피아,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 용법으로 나라는 표현을 써요. 나. 그래서 이 나는 아담을 얘기하면 이해가 금방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뭐에 속하였다고요? 육신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사람인데 육체가 됐대요. 뭔 말일까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육신 또는 육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모든 세상의 세력과 영향력을 육체적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반대되는 자리에 속해 있었어요. 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과거 우리가 죄 아래에서 옛날 남편 밑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거짓 영광에 시달리고 헛된 안개와 같은 속임수에 시간을 허비했던 옛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의 영향권 아래 죄의 권세 밑에 그 영향력에 아직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지금 누구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어요. 이 양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이 둘이 겹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사람은 지난주 우리 주제가 뭐예요? 누구의 종이냐? 이게 주제였어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느냐? 생명의 종로로 타느냐? 두 영역만 존재할 뿐이지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죄를 지을 때 우리 의식 한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름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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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하다가 끝에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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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요 교묘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 의지나 내 각오대로 결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죄가 종노로 타느냐, 죄가 주인노로 타느냐, 생명이 주인노로 타느냐, 양자에 끼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노예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도다. 정확하죠? 이게 우리 내면에 매일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요? 싸워요. 매일 싸워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곤고하다는 말을 헬라 말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빨래가 있어요. 빨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끝을 잡았어요. 내 인생의 끝 이쪽 끝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내 인생의 이쪽 끝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둘의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의 법의 그림자가 아직도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간에 낀 빨래는 어떻게 될까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곤고한 거예요. 양자에 끼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치 빨래가 비틀어지듯이. 에? 우리가 매일 이걸 지금 싸움 속에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근데 8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해 준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세상의 중매쟁이들은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시는 분이세요. 그 신랑에 대해서 매일 경험하세요.
이 신랑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저런 것도 해주실 분이고 너를 위해서 어떤 계획도 있으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내가 보증할게. 중매쟁이신 성령님 매일 우리 속에 그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내가 보증할게. 정말 이 신랑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대신 지옥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매쟁이는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중매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신랑의 100%를 소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새 신랑에 대해서 사랑의 눈 뜨는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눈만 열어지면 밭을 갈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그 밭을 그 농부 한 사람만 갈았을까요? 이 사람도 갈고 저 사람들 가고 여러 사람이 밭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택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매여 헌신과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